오늘 말씀 너무 귀하고 오늘 사실 앉을 자리가 없었어요. 그 말씀하시면서 뭐 거의 들었다 놨다를 하시던데. 오늘 그 강연하시면서 분위기가 어떠셨던 것 같아요? 사실은 이렇게 많이 오실 줄 몰랐어요. 이렇게 많이 오실 줄 몰랐고, 그래서 좀 놀래고 고마웠고, 어찌됐건, 이 장소에 처음 오신 분이라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을 거고, 되게, 사실은 되게 감사했습니다. 저 초청해 주셔서. 네, 제가 감사하죠. 뜬금없지만 앞으로 한뭐 100년이나 150년 뒤에 그때는 뭐 어느 별이 되어 있을 우리 병 감독님 과연 우리 감독님께서 별이 되었을 때에 그때의 그곳에서의 어떤 그런 카메라의 앵글 쨍뚱맞죠? 제가 삶을 다하고 다른 곳으로 의식이 이전되게 된다면 네. 영화 관련된 일은 절대로 안할 거고요. 아하. 이 세계에 있을 때 사람들을 괴롭혔던 사람들을 쫓아다니며 괴롭히고 싶어요. 그러면 안 될까요? 이를테면 그 세계는 아마 전두환도 있을 거 아닙니까? 아주 또 그렇게 되네요. 지금 이 세계에서 사랑받았던 많은 사람들은 저 말고도 다른 분들이 평화롭게 함께 행복하게 지내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정말 못되게 우리를 괴롭혔던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갈구고 괴롭히며 버틸랍니다. 아까 말씀 중에 세월호 참사를 겪게 되어서 어떻게 보면 무의식 중에 어떤 뭐 직업적인 그런 정신 이런 거에 의해서 이제 내뱉은 말에 대해서 굉장히 그한 2년 동안 고생을 하셨다고 한 부분이 굉장히 와닿아서 그런데 한편으로 제가 좀 돌이켜 보면 어떤 뭐 드라마가 됐든 다큐가 되었든 그럼 그런 부분을 누가 하지라는 질문을 아까 말씀 들으면서 저한테 던졌거든요. 그러면 과연 누가 표현을 하지? 그게 과연 미안한 감정에 가족들 곁에 옆에서 같이 가까이 갈수 없었고, 또 대하기가 너무 민망하고 죄스럽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과연 누가 이 기록을 남기지? 하는 걸저 스스로한테 질문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혹시 저의 그 고민을 감독님한테 좀 들어볼 수는 없을까? 제가 그때 그러했던 거는 이것을 예의바르게 접근한 게 아니라 되게 대성화를 시켰기 때문에 내가 네. 이 불행을 그랬던 거고요. 저는 사실은 뭐 앞에 계셔서 하는 얘기 아닙니다만 지성 아버님의 카메라가 이 세상에서 가장 용기 있고 훌륭한 카메라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당사자의 언어로, 당사자의 눈으로, 당사자의 호흡으로 오히려 세상을 담아내시는 게 얼마나 용기 있는 카메라인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 카메라가 이416 TV의 이 카메라가 가장 중요한 깃발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진심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거하고 어떻게 연관이 될지 모르겠지만 가끔 그런 질문을 들을 때가 있어요. 4월 16일에 대해서 혹은 그 전에 있었던 어떤 불행하고 슬픈 일에 대해서 변영주 너는 그거를 영화로 어떻게 만들 생각이 없니? 라고 할 때마다 내가 2014년 4월 16일 이후에 만드는 모든 작품은 아마 그 아픔이 들어가 있는 영화일 거다라고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저는 그러니까 극영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되게 그것이 은유이겠지만
그 어떤 슬픔과 자괴감, 무능함이라는 것을 겪은 세대로서 아마 평생 제 영화의 근간에는 그 일본 위안부 피할머니하고 지냈던 것을 통해 느꼈던 것 또는 20, 30대 때 제가 느꼈던 어떤 것과 더불어 그 마음이 들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김밀란 감독한테 이야기만 들었거든요. 이 카메라가 있다는 걸. 근데 직접 보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진짜로요. 처음에는 정신없이 매달렸는데 네.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니까 이거를 좀 각도를 조금 더 이러면 좋지. 이제 우리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데 제가 그런 딜레마에 조금 딜레마 빠지다 보니까 제 본연이 좀 무너지는 것 같아서 혹시 그런 시절을 겪으셨는지. 당연히. 근데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어느 날 그냥 난 취미로 글을 쓰잖아요. 어느 날 되게 좋은 문장을 쓰고 싶어지거든요. 네. 네. 이게 사람은 누구나 그렇습니다. 어느 날 그냥 크레파스 사다가 도화지에다 그림을 그리는데 되게 잘 그리고 싶어지거든요. 네. 당연히 이왕 찍는 건데 이렇게 야 그때 봤던 거 보니까 이렇게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요 아버님 초심을 잃으신 게 아니고요 원래 내용하고 형식은 일치해서 같이 가잖아요. 예 네. 내용만 있는 것도 아니고 형식만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용이 마음이고 형식이 기술이라면 이건 그냥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잘 찍고 싶다는 건 허황된 꿈이거나 달라진 마음이 아니라 더잘 표현하고 싶어진 본성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거는 더잘 찍으시면 됩니다. 이걸 만약 일반 그 유가족이 아닌 분들이 보신다면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우린 빚을 졌잖아요. 그러니까 슬퍼하고 억울해하고 화만 내도 충분한 유가족들이 이 나라의 안전을 위해 진상규명을 하라는 깃발까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제일 아픈 분들이 우리를 위해서 일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분들의 대열 뒤에 씁시다. 그게 놀랍게도 우리를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저는 이곳에 오거나 유가족분들 만나면 존경합니다라는 말이 바로 나오는 건 그게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슬퍼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힘든데 세상을 바꾸시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더 좋은 사회로.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뒤에 서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오늘 다시 한번 이곳에 오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아니, 뭔 말씀이세요? 너무 바쁘신데. 아니, 아닙니다. 왜 그러세요?